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이 간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고봉산 길상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신도 여러분들이 빵을 자원봉사로 만들어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시행인 셈인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가서 한번 그 만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자원봉사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빵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동에 사는 김영배라고 합니다. 네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배합은 밖에서 하고, 예, 이제 반죽을 여기서 이제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아. 20분에서 25분 정도. 밀가루를 넣고서 이 반죽기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재료를 넣고. 예, 반죽을 합니다. 예. 그러면 1차 숙성에 들어가죠. 반죽의 1차 숙성. 아. 가운데 박스에 들어간 게. 예, 예. 들어가고 1차 숙성이 되면, 예, 여기 나와서 1차 성형을 합니다. 아. 그렇게 찐빵처럼 되거든요. 아, 저렇게 만드시는 거군요. 예, 정량을 가지고. 아, 정량이 몇 그램입니까? 한 개당 164g. 164g?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성형이 되면, 네, 요거를 또 여기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거. 예, 예. 저게 이제 또 성형, 제가 숙성을 합니다. 2차 숙성을. 2차 숙성을 하죠. 예, 예, 예. 요게 성형이 되면, 예,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 식빵 틀에 집어넣어서, 예, 3차 숙성 저 끝에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게 한 30분 정도 소요. 이게, 예,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뭡니까? 저 우유가 있고. 우유, 계란, 계란. 설탕, 설탕, 버터, 버터, 이스트, 소금. 소금. 예. 건포도. 아, 건포도로. 예, 예, 예. 어. 하루에 여기서 몇 개 정도 만드십니까? 한 150개에서 180까지는 할 수 있고. 180. 보통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한 120개 내외로 하고 있어요. 120개 정도.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저 어떤 분들에게 이게 저 전달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요 지역에, 동구 지역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 예, 어려우신 혼자 분들. 독거하시는 분들이나 독거노인들,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지역 주민 자치센터를 통해서, 아,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급하는 건 아니고, 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배급은 그쪽을 통해서. 그럼 아까 저 보여주신 그 덩어리, 한 덩어리가 빵 하나가 되는 겁니까? 저거 세 덩어리가 식빵 한 덩어리 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오셔서 봉사활동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대개 이렇게 반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된 빵이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재료 투입해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정대로 따라가니까, 예, 시간이 이제 단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열심히 계란 반죽인가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계신, 예, 봉사하시는 분. 배합할 때 우유하고, 예, 물하고 계란하고 해갖고 배합을 할 때 우리가 반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김혜경 팀장으로 맡고 있는. 팀장이요? 예. 얼마나 여기서 봉사활동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가장 보람 있으신 게 뭡니까? 여기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 아, 우리 전부 다 조금씩 그 기부를 받아갖고, 예, 이거를 갖고 전부 다 이웃 사람을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보람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올리브유입니다. 식기 전에 이 기름을 좀 발라줘야 돼요. 빵 이제 다 식어가지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우리와 MOU 맺은 주민센터에 이제 나갈 마지막 완성품 단계예요. 비록 간식거리 식빵이지만은 이 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잡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님 또 이걸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길상사 공덕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하고 계신 보산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지금 보니까 이제 빵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예. 저걸 언제부터 길상사 공덕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사실은 이제 길상사에서 그동안 쭉 지역의 군부대 위주로 이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터지면서 우리가 군부대에 출입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지역사회로 이 봉사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뭐 떡볶이도 해드리고 또 피자도 구워드리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다는 소리에 네. 예, 그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네. 좀 위로를 드리자 우리가 예. 5분기도 기부를 받고 아 기부를 받은 거군요. 예, 아까 예. 안에서 받던 예, 5분기가 예. 네. 그 우리 저 5분기 제작 회사에 가서 네. 제가 직접 사장님 만나보고 예. 우리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예. 5분기 하나 좀 주십시오 했더니 예. 한 5천만 원짜리를 기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 다음에 반죽기, 뭐 숙성기, 기타 이 부자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제가 그 발품을 팔아서 예. 구매를 하고 예. 또 시설을 하고 예. 그것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저, 예. 그, 저 공장을 만드는 과정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뭐 빵이 제대로 안 나와서 고생도 많이 했고 예, 예.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맛있다 예. 이렇게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예. 예. 더 연구를 해서 예. 이제 지역에 그 진짜 그 조금 도움을 조금만 드리면 예. 좀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 더불어 함께 예.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그렇죠? 예. 자원봉사자들께서 한 10여 분이 오셔서 예. 빵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매주 화요일날 한 100여 개 정도의 빵을 만드십니까? 예예.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6개 동에 동 사무소까지 우리가 배달을 해주면 또 이제 DNB라는 그 빵 공장에서 네. 우리 빵에다가 공장에서도 기부해주는 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 하고 이제 해서, 예. 우리 빵 하나에 이제 그 집 빵 한 서너 개 이렇게 해서 주면, 한 4, 5일 아침 식사가 해결이 될 정도로 아.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결국은 예.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군요. 자, 스님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예.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다면 이제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인간이 살다 보면 다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네. 그 순간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예.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 작은 빵이지만 예. 저 빵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복을 받고 예. 좀 그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서 예.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봤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길상사 공덕회 보산 스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양시 더 살기 좋고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서로 예, 뭐랄까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그런 선행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이 간다. 오늘은 길상사 공덕회에 왔었습니다.